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오늘의 MC 주수빈입니다. 모두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의 여유를 잘 즐기고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아치는 과제와 팀플로 인해 정신없으실 여러분을 위해 저희 유레카가 지난 2주 동안의 이슈를 준비해봤는데요.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만 했었다면 이제는 밤새 독서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학술정보원에서 10월 28일부터 밤샘 독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11월 29일 금요일 밤부터 다음날 토요일 아침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간식에 기념품에 행운권 추첨을 통한 상품까지 독서도 하고 선물도 받고 이런 일석이조의 행사 정말 놓칠 수 없겠죠? 자세한 사항은 독서 포탈 사이트인 중앙인 독서 프로그램 중독에서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서라벌 홀리업 계단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본 적 있으신가요? 지난달 28일부터 장애아구들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점자블록과 핸드레일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었었는데요. 계단 경사가 급해서 지나다닐 때마다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서인지 이번 설치가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복수전공에 융합전공에 부전공까지 2020년 1학기 다전공 신청 일정에 대한 안내가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학사 일정에 게시되었습니다. 이번 다전공 신청은 11월 11일 월요일부터 11월 22일 금요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모두들 기간에 맞게 학사 공지 참고하셔서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외부 뉴스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신분증을 놓고 와서 아차했던 경험 있으시죠? 이제는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전자증명서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편리함을 위한 정책이지만 보안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신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합차와 운전자 모두를 빌려주는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여러분도 이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용 소카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는 택시업계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약 8개월 만의 일인데요. 검찰 측에서는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유료 영업을 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관련 학계, 법조계를 비롯해서 검찰 기소의 타당성에 대한 담론 일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 기술의 발전 속도와 법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문제가 현명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2주 동안의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 유레카! 오늘의 유레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2주 뒤에 만나요. 안녕!